저희 집 게임방에 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지금 뭐 하는 공간이에요? 지금 여기는 그냥 제 공간이에요. 제가 그냥 게임하고 쉬는 공간이고 네. 거의 뭐 게임이 제 취미다 보니까 네. 좀 많이 갖추게 됐어요. 건물 1층에서만 살았었는데 네. 거기가 이제 작업실도 겸용하고 있어서 아. 와이프가 이제 조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휴식 공간이 좀 더 필요해가지고 네. 요거를 요층을 임대를 하고 네. 그리고 좀 이렇게 좀 다 쉬는 공간으로 꾸몄어요. 이쪽은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콘솔 게임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반대편은 네, 레이싱 게임 공간입니다. 아, 누구누구와 계신 거죠? 지금 여기 저희 부은 형자님, 그 수구님 있고 또 제 친구 이제 판타지스타, 예. 안녕하세요. 네, 판타님. 네. 지금 육아하실 분이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와이프가 신경 놀러 갔기 때문에 저도 놀러 온 겁니다. 유부남들 여기서 숨어서 쉬죠. 사단 프락셀 거기 사단 프락 아 트윙크 사단 그렇지 아유 씨 사단 안 돼 뭐 일반적인 장비예요 파나틱 DB1 네. 그리고 뭐 러시아의 아이올록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시프터고 이렇게 뭐 비싼 장비는 아니고 좀 중급 가격대인데 좀 당기는데 느낌이 좀 쫀쫀한 느낌이 있어요. 일본 회사에서 나온 H 시프터고 좀 이 가격대에서는 좀 이렇게 찰칵거리는 느낌이 꽤 좋다고 들어서 페달은 그 21님 그 커스텀 페달 쓰고 있고요. 아. 저기 스트림백에 네, 21님 얼굴들이 굉장히 많이 찍혀 있어요. 예. 저거 용도는 뭔가요? 이거 이제 방송 중에 제가 운전을 못 하거나 네. 아니면 레이싱 경쟁 상대가 운전을 아주 더럽게 할 때. 이 용도가 뭔지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를 냅니다. 아, 씨발! 뭐 하냐! 야! 유발 용도 top right! 사물 소파를 찍고! 눌러주세요. 모델 fuck you! 대답 병신이지, 씨발 새끼야! 승불님은 이 사실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걸 하기 위해서 스트림백을 샀습니다. 꾸미는데 좀 돈 많이 드셨어요? 아니, 거의 다 셀프로 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나무랑 뭐, 페인트 값 이런 거밖에 안 들었죠. 아... 네. 이거 게임방 만드는 거 사모님 뭐라고 안 하셨어요? 이거 와이프가 만들어줬어요. 세상에. 이거 다 와이프가 사준 거예요. 이런 거 뭐 이런 붙박이장도 다 와이프가 만든 거고 제가 저는 손재주가 없고 와이프가 손재주가 있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뭐 허드렛 일 시키는 거나 하고 네. 요거는 누가 붙여놓으신 누가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거 와이프요. 역시 딴짓 하고 있지 말라고 그렇죠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기서만 놀아라. 네. 여기서만 딴데 딴짓 하지 말고 나가서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죠. 와이프가 좀 배려를 많이 해줘서 공간 이 공사도 거의 와이프가 거의 다 했고 페인트는 누가 칠하셨어요? 페인트 와이프가 칠했어. 그럼 사모님하고 좀 취미가 이렇게 겹치는 건 있어요? 전혀 없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거 지금 전혀 없는데 네.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는 거죠. 서로 존중이야. 가능하면은 넓은 공간에 이렇게 좀 잘 갖춰놓으면 좋죠. 아마도 다음 편은 환타님 거를 찍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수근님 거치대를 미리 살았거든요. 와이프한테 안 걸리려고 지금 파도네 집에다가 지금 우리 집에 얘 거치대 하고 있습니다. 그 박스가 있어요. 다 지금 여기로 배송을 시켜놔가지고 지금 그게 우리 집에 배송된 지 반년이 넘은 것 같은데 아직 이사를 못 가가지고 집에 DD1 PS4 놀고 있어요 지금. 관상용 장비들입니다. 관상용 DD라고 놀리고 다들 지금 그거를 하기 위해서 밑밥을 많이 깔고 있습니다. 커피 머신을 사달라고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달라고 네. 결제를 하고 왔죠. 그러니까 지금 120만 원이랑 네. 본인이 부집하신 금액이랑 지금 쌤쌤이 안 될 것 같아서 쌤쌤이 많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와이프한테 네. 차를 한 대 계약을 네, 해줬습니다. 됐네. 그럼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차 사줬으면 됐지. 네. 차 사줬으면 네. 됐어요.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나 파트너가 그거를 이해하려면 내가 이 사람이 이거를 좋아한다고 이해하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죠. 하고 싶은 분들도 갑자기 지금 당장 해야겠다 이것보다도 좀 여유를 갖고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들여가면서 네. 천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가야 된다. 그렇죠. 이성님 숙박 전을 내고 그러니까 혈액 짧은 것 같기도 하고 어? 진짜? 혈액 수 있어. 그죠? 아! 야! 이게 제가 보편적인 여성들의 성향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네. 혼자 거기 백날 혼자 처박혀갖고 혼자 하고 있는 게 보기 좋을까요? 계속 가끔은 좀 어울리는 게 보기 좋을까요? 그냥 안 보여야지. 안 보여야지. 안 보여야지. 아, 그런 거예요? 문 닫고 안 보여야 돼. 아, 제가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워갑니다. 남성 여성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고 이래서 자기 공간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태어나서 저희 와이프 같은 분 만나시면 됩니다. 제가 왜 로또가 안 되냐면요. 네. 모든 운을 다 이미 끌어서 와이프 만나서 썼기 때문에. 사람들 영향 보고 욕해요. 욕하라지. 나는 이런 게 있는데.